이번 시간엔 커리향의 간 소고기와 토마토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덮밥 요리 혹은 면 같은 거, 그러니까 스파게티나 이런 거랑 같이 곁들여도 굉장히 좋고요. 술안주나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반찬이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둘러주시고요. 올리브유 세 테이블을 조금씩 나눠서요. 세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을 넣고요. 저는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토마토,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열 십자로 살짝 좀 칼자국을 내준 후에 뜨거운 물로 부어서 껍질을 살짝 벗기고요. 껍질 나는 괜찮아 싶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경우는. 껍질이 살짝 벗겨질랑 말랑 할 정도로 아주 살짝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토마토는 날 걸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열과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주셔야 영양소, 그러니까 몸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볶은 토마토를 그릇에 잠깐 둘게요. 그리고 이 팬은 닦지 않으셔도 돼요. 이 팬에 남은 분량의 두 테이블스푼의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아직 켜진 않았고요. 여기에 큐민 시드, 큐민 씨앗이에요. 씨앗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나는 씨앗 씹히는 게 싫어 그러시면 그냥 큐민 파우더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향을 조금 내줄 거예요. 살짝 볶아주시고요. 다진 마늘 확 넣으시면 튀어요. 가장자리에 살짝 넣어주시고, 향을 잘 내주신 후에, 저는 오늘 절양파가 있어서 절양파를 썼는데, 양파 쓰셔도 되세요. 더 투명할 때까지 잘 볶아줄 거예요. 투명하게 살짝 볶아주면, 이제 소고기 간 것. 저는 여기 오늘 양지를 썼어요. 양지 간 거를 사용했는데요. 돼지고기 간 것도 괜찮고요. 혹시 닭고기 껍질을 벗기고 닭다리살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고기를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양지, 소고기 양지를 갈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익었으면 이제 여기에 소고기 양지를 넣을게요. 돼지고기 하실 때는 돼지고기는 익으면서 뭉치니까 잘 풀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수분이 나와서 다시 조금 날아갈 때까지 고슬고슬하게 볶아줄 거예요. 거의 다 익었죠? 이제 뭐 미리 섞어둔 소스를 넣어주고요. 다시 수분이 조금 나왔다가 날아갈 때까지 조금 더 고슬고슬하게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간을 살짝 보시고 나는 조금 더 셌으면 좋겠어 하시면 소금과 후추로 조금 더 밑간을 해주시면 돼요. 토마토에는 간을 전혀 하지 않아서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셔도 좋고요. 여기가 조금 더 세면 어차피 토마토가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히 맞춰주니까 간이 세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대로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술안주나 혹은 아기들 뭐면 삶아서 같이 곁들여서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토마토 미리 볶아놓은 건 한번 같이 이렇게 살짝 버무려도 좋고요. 그냥 접시에다 담은 후에 그 위에 이거를 살짝 곁들여 주시면 돼요. 일단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에스닉풍으로 고수보다는 민트를 넣을 건데요. 민트보다 만약에 나는 뭐 다른 게 좋아 그러면 쪽파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게 민트가 있어서 민트를 조금 넣어 올릴게요. 조금 매콤한 게 좋아 싶으시면
고추기름을 살짝 뿌려주세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토마토 수분이 나와서 도시락 반찬으로 싸실 때는 그냥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뭐 술안주나 혹은 뭐면 요리랑 같이 곁들여 드실 땐 면이랑 따로 분리해서 놓고 나중에 직접 위에다 섞어서 밥이랑 같이 드시는 것처럼 그냥 섞어서 드시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소고기를 같이 넣은 커리향의 간 소고기와 토마토 볶음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늘 그렇듯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